지난달 러시아 국방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당시 군기지에 보관돼 있던 핵배낭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SNS 영상물과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수장 등 복수 소식통들의 증언을 근거로 이런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반란 당시 바그너 용병들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와 수도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도로를 타고 모스크바 방면으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블롭스크시 인근 분기점에서 일부 군용 차량과 픽업트럭, 밴 등이 대열에서 이탈해 인근 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통신은 해당 기지가 러시아의 핵무기 저장고로 알려진 보로네즈 45기지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기지 100km 앞까지 진격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수장은 바그너 용병들은 반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기지까지 가서 그곳에 보관된 핵배낭을 손에 넣으려 했다며 하지만 용병들은 핵무기 보관시설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